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 핫티스트의 조항석 팀장님과 한국장애 인식개선교육센터 최혜영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팀장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류 브랜드 핫티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항석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최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두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이 핫티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핫티스트라는 브랜드는 이제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지난 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그 소비자들에게 선보인 의류 브랜드입니다. 네. 네, 특별히 이제 그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상품이 기획되고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봄, 여름 시즌과 가을, 겨울 시즌을 거치면서 다양한 상품들로 소비자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략한 소개 말씀 해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2009년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창단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전국에 5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초중고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지금 찾아가서 직접 비장애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애인 센터에 센터장이시고 네. 또 이제 패션 기업의 팀장님이신데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의류를 이제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사내에 뭐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패션 업계에 이와 같은 그 브랜드를 뭐 론칭을 했다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들도 없었고 그리고 업계 내에 그런 관련된 전문가분도 없다 보니까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뭐 재활의학과 전문의분도 찾아뵙고 네. 또 해외 뭐 장애인 관련된 이제 용품 박람회 같은 데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이제 최 센터장님을 이제 찾아뵙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장애인분들의 신체적 특성과 그리고 이제 생활 그 여러 가지 뭐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기존 패션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저희가 듣고 실제로 좀 이제 저희가 만든 샘플들도 입어보시고 그런 여러 번의 이제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센터장님을 만나서 좀 많은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네. 또 제가 보니까 이 모델 역할까지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이전에 모델 일은 해보신? 없습니다. 아, 네. 저는 네. 전문 모델처럼 너무 또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보이셔가지고 모델 일을 하셨던 분인가 하는 생각을 네, 잠깐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네네. 장애인을 위한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그러는데 비장애인이 모델로 입고 나오는 거는 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가 네네. 있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 센터장님과 이제 다른 강사분들께서 네. 저희 이제 첫 그 화보하고 영상 촬영에 모델을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해서 또 자문을 듣고 또 모델 역할도 해주시고 하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네,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핫티스트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뭐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그 의류 사업이 아니고 네. 저희 회사가 그 패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 업과 가장 그 잘 맞는 업이 무엇일까? 그 활동이 무엇일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회에서 이제 사실 패션업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많은 다양한 그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충족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시게 되면서 사실 기존 패션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잘 갖춰입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옷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하루 종일 휠체어 위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안 한다면은 좀 패션 업계에서 그래도 좀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 먼저 이런 부분들에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화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관련 업계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패션이라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저도 좀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을 때는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이런 약간 핑크 톤의 이제 화사한 그런 컬러를 입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싶을 때는 포멀한 정장을 입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패션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뭐 장애인의 패션은 어떠냐고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장애인 패션 따로, 비장애인 패션 따로 있다고 생각은 하진 네. 않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의 뭐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장애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면 사실은 장애 이후에는 포기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요? 네. 왜냐면, 이제 조금 편한 옷, 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선택을 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하기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 예뻐 보이는 것들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삼성물산에서 만든 아티스트 옷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것들만 좀 고쳐지면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이 있구나라는 걸 네. 느끼게 됐죠.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또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또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좀 예뻐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분들은 좀 일할 때 복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우선은 보시면 그냥 지금 기성복들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맞춰 입는 형식에 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입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수선을 해서 입는다거나 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트레이닝복 같은 걸 조금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예. 편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복은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시간과 장소 이런 뭐 기본적으로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맞춰져 입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여기서도 제일 만들고 있기는 하나 좀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고. 네. 이제 기성복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네.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뭐 저도 휠체어를 탔지만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휠체어를 밀다 보니까 이렇게 상체가 조금 이렇게 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팔뚝이 좀 그래서 옷이 낀다거나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서 다른 데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네. 무릎을 숙이게 되면 뒤에 엉덩이 부분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지가 짧아서 네.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했을 때 이제 바지가 내려간다거나 특히나 저는 척수장애인인데요. 척수장애인들 같은 경우 뭐 화장실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네. 그 뭐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바지 벗고 입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착안한 옷은 국내에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하티스트가 론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반갑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됐고요. 아. 사실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아. 우리의 욕구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고민을
걱정이 좀 됐었고요. 네네. 근데 그 걱정 대신에 되게 열정적이셨어요. 아. 직접 찾아오셔서 네. 저희의 고민들도 들어주시고 욕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 하티스트 옷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옷이라는 부분이 좀 뭐 이미지 형성에도 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옷을 통해서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큰 도움이 되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예, 그렇죠. 문화가 조금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하도 옛날에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부정적 이미지가 참 많이 있어요. 뭐 불쌍하다라든지 안타깝다라든 그런 것들도 옷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허름하게 조금 입고 있으면 장애인들은 다 불쌍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이제 편리성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렇죠. 것이지만 네. 네. 저도 어떤 실험을 봤는데 그 정장을 입은 사람과 또 그냥 이제 좀 약간 누추하다고 할 수 네. 있을 정도의 옷을 입은 사람과의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화려하고 거창하게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차려입고 네. 다닌다면 네네. 장애인의 이미지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 팀장님께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20일 그 장애인의 날에 또 의미 있는 날에 론칭을 하셨는데요. 론칭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패션 업계 안에서는 상당히 좀 없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분들에게 어떤 이분들의 신체적 특성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를 좀 많이 여쭤봤고 이분들이 되게 저희가 기존에 갖지 못했던 그 인사이트 있는 그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네.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인식 개선 센터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관련된 또 단체들을 이제 찾아뵈면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불편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예. 그 특히나 근데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공식적인 행사, 뭐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인터뷰나 이제 이런 데를 갈 때 정말 입을 옷이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물론 편하게 입자면 그냥 트레이닝복으로 입어야 되는데 트레이닝복 입고 결혼식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옷이 장애인 의류라고 그래서 마치 이제 병원에서 그런 입는 그런 옷 같은 그런 뭔가 특수한 옷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네. 거의 대부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생각은 뭔가 어떤 특별한 디테일들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 보다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되 이런 것들이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디테일이 편안함을 주면서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비장애인들이 늘상 입는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쪽을 네. 좀 추구를 했었고요. 네네. 그런 가운데 좀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제 요즘은 명품도 왜 그 브랜드 로고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이제 유행인 것처럼 네네. 그런 그 기능성들이 담겨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특수하게 보이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겉으로 네.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하티스트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익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대기업인데 수익 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조금 됐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처음부터 이거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이제 각 이제 파트별로 이제 관련된 사내 이제 인력들이 모여서 그
그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어떤 그 소비 그 수준에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들에 비해 가지고 가격은 한 40에서 50% 정도 낮춘 그러니까 동일한 품질의 옷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그 정도로 낮춰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또 미션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아, 회사에서도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런 모든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을 외국에서는 어댑티브 패션이라고 하던데 네네. 혹시 어댑티브 패션이 좀 그 한국인들에게는 좀 다소 어려운 단어처럼 네네.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래서 그 패션 쪽에서 이제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말은 이제 뭐 패션이나 건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유니버설한 건 이제 그런 편의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구분 없이 이제 그 범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어댑티브 클로딩이라는 개념은 좀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최적화된 디자인과 핏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이 된 상품들인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누구나 입으면 편합니다라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었을 텐데 예. 처음부터 저희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 부분들이 분명히 많고 네.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브랜드가 없다라는 것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위해 특화된 그리고 하나의 기능이라도 좀 더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이런 어댑티브 클로딩 쪽으로 네.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이제 특정 대상을 위한 패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그 체육 행사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각 뭐 종목별로 또 체육대회도 전국 곳곳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저희 상품도 홍보를 할 겸 이제 홍보 부스를 가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장애인분들 이제 부스 방문하시면 이제 저희 입혀봐 드리고 뭐 어떤 부분들 만족하시냐 불편하시냐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데 현장에서 또 네, 피드백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최센터장님과 같은 분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서 착용성 테스트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또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마치 이제 봇물 터지듯이 아 이런 기능도 넣어주세요. 나는 배가 나왔으니까 배를 가릴 수 있도록 여기를 좀 더 길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네. 이런 각자 개별적인 이제 그동안에 말하실 수 없었던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 담으려면 물론 맞춤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수용을 해서 계속 R&D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센터장님도 네. 어떤 시행착오 있으셨나요? 저야 뭐 이제 시험 모델을 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자문 줄 때 사실은 네. 이런 마음에서 비장애인 분이 만든 의류가 네. 아,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썩 편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미흡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1년이 넘고 다시 새로운 이제 봄 상품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피팅 모델을 하면서 그 디자이너 분한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전 이해를 하셨나 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섬세한 거긴 하지만 고리 네. 하나에 저같이 그렇죠. 손가락 기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거 하나 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가 네.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디테일이 원래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민과 또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점에 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진짜 네. 그 사지마비 장애인분들이 네. 많으시기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단추 같은 거 이렇게 여미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마그네틱 버튼을 통해서 편하게 탈착을 하고 그리고 네. 지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리를 걸어가지고 쉽게 좀 내리고 올리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재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입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착용하거나 네, 옷을 타, 네. 네, 벗고 그렇죠. 입을 때도 편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저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휠체어를 밀어야 되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옷이 이렇게 팔을 움직였을 때 액션 밴드라고 해서 네. 옷이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기성복 같았으면은 이제 늘어나지 않고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고 벗고 할 때 편하게 고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강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면 민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옮겨 뒤에서 이제 누가 도와주시거나 네.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싸줄 수 있는 기능들. 네.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의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 추진하실 때 워낙 이제 어깨의 네. 회전이 크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제 그 저희가 잘 늘어나는 스트레치 소재를 안에다가 아. 또 봉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죠. 휠체어를 추진할 때 그만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지 같은 경우도 네. 미드 길이를 좀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이제 숙이시더라도 뭐 속옷이 보인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감싸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머니 자체가 앉아있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불편함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소지품을 이제 가방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만나 뵙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꼭 주머니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머니가 있는 것 같이 이제 페이크 포켓 형태로 저희가 주머니 형태를 만들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주머니 자체를 없애서 앉으셨을 때 가장 그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가했습니다. 네. 하티스트를 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옷을 만들기 전에 샘플을 여러 번 만들어서 수정을 하고 또 네. 착용성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뭐 장애인 분들을 이제 저희 회사로 모시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는데 또 이게 시간대가 안 맞으면은 일단 저희 그 뭐 직원들이 먼저 좀 입어보고 이거 제대로 됐나 확인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사무실에 가면은 이제 휠체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휠체어를 구비해 놓고 비록 본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네.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저희 이제 팀원들이 좀 일상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계속 네.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애인분들과 착용성 테스트를 할 때 좀 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들이요? 센터장님께서. 뭐 예를 들자면, 저희는 휠체어 앉아서 네. 옷을 입고 벗고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침대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바지를 입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네. 제가 또 피팅하러 들어갔을 때도 회사 안에도 네. 침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제가 이제 바지를 벗고 입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직접 눈으로 그 의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네. 혹시 오늘 입고 오신 옷이 하티스트 네, 옷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아직 좀... 봄 상품이긴 한데요. 그럼요. 그럼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발빠르게 네. 네, 제품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우선은 이제 모습만 보시면 아마 별 다른 거 표시가 안 나실 텐데요. 예, 제일 중요한 전혀 건 몰랐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네. 어깨 부분에 네. 이제 액션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잘 만들어놨어요. 네. 저는 못해요. 잘 자켓은 안 돼요. 예, 그것처럼 이제 휠체어를 밀 때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 단추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손이 이렇게 단추를 잠그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뚝딱딱 이렇게 비어있는 거죠. 오, 전혀 네. 몰랐어요. 이게 단추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하나 다 네. 네. 봉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봉제가 했고 또 그 트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전체를 다 마그넷으로 만드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어보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게 탁 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죠. 너무 손쉽게 또 열고 닫을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입고 위로 벗고 네.
입고할 수 있을 정도만 한 두 개 정도만 마그네틱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단추 형태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위에 두 단추 정도만 네. 이 마그네틱이고 나머지는 다 단, 실제 실제 단추로 되어 있어요. 아, 전혀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이서 네. 봐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자켓 같은 경우도 단추를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추가 안 된다라는 걸 잘 들으시고 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똑딱이로 아~ 눌러서 이렇게 닫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담겨있는 네. 네. 옷이었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고 옷이 예쁘다 정도만 알았지 그렇게까지 많은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심플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네. 담고 있는 옷이었군요. 네. 아, 맞습니다. 네. 또 이 지금 상품 이 자켓이고 셔츠고 그 두 상품을 입고 나와주신 건가요 오늘은? 네, 아니 바지도, 바지도? 있는데요. 아. 네, 바지 기능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네. 부분을 잘 감싸주기도 하고요. 아. 지퍼 같은 경우도 이제 고리가 없으면 이렇게 네. 잠그기가 힘들거든요. 올리기가. 아. 그 지퍼 공간에 이렇게 고리로 딱 낄 수 있는 네. 게 있어서 딱 켜서 딱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아. 잠길 수 있게. 그럼 그 지퍼가 그 다른 바지들과 동일하게 중앙에 있나요? 네, 맞아요. 아. 똑같이. 아, 똑같이 중앙에 있고. 네네. 일부 상품은 네. 양쪽에 지퍼가 달린 상품도 있습니다. 아, 예. 양쪽에 예. 있으면 더 편리한가요?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좀 아, 예, 이거 탈의가 좀 더 쉽고 네. 다시 올리기도 쉽도록 아. 그렇게 만든 상품도 있습니다. 아, 이런 상품들을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져요. 제가 네. 아, 어떤 기능들이 더 숨어 있을지 네. 네, 더 흥미로운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네.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 이 밖에도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겨울에 이제 남성용 자켓을 선보였는데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액션밴드 정도 어깨에 착용한 액션밴드 정도보다 더 큰 추진과 아. 이제 좀 활동량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피드백을 좀 종합을 해서 아예 이제 그 등 뒤에 스트레치성 원단을 좀 덧대가지고 아예 이 전체가 이제 그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하는 터널형 액션밴드라는 이제 아. 그런 또 그 새로운 원단을 이제 덧대가지고 다시 네. 봉제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아. 넣어서 선보였는데 터널형 액션밴드면은 네. 이제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밴드인가요? 네. 하지만 이제 겉에 보이는 이제 코듀로이 자켓 소재 안에 또 네. 스트레치성 원단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움직임을 할 때 늘어나는 부분은 이 스트레치성 원단이 또 커버를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남성 상품에 최초로 적용을 해봤는데, 네. 예, 많은 좀 호응을 얻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개발해서 네.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좋은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희 남편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이제 어깨가 꽤 넓은 편이고 등이 이렇게 좀 넓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너무 사실은 이 액션밴드는 이 정도의 활동량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서 네.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네. 수 있게끔 네. 만들어진 이제 또 기능성 밴드가 되겠네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그 삼성 물산에서 개발하신 건가요? 아,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스포츠 의류라든가 이제 골프 의류에서 아, 네. 그 많이 적용하는 이제 특수 봉제가 들어간 그런 의류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장애인 의류에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의 과제는 이게 기존 스포츠나 골프 의류처럼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원 그 의류의 원단 안에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아. 적용하는 그런 또 이제 봉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더 이제 좀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계속 하티스트 하다 보니까 하티스트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그 용어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브랜드 명이 탄생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티스트는 이제 그 하트하고 아티스트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고요. 네.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이제 그 사회공헌의 그 대표 브랜드로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장애인 의류 브랜드 하티스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의미 자체는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진정성과 그리고 사내에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입을 때마다 사실은 행복합니다. 아,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듣는데도 막 제가 신기하고 좋고 막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옷을 입고 벗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조금 힘들거든요. 사지마이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혼자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놔서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은 훨씬 용이하시죠. 그렇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정부도 장애 등급제 폐지도 그렇고, 이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한 것도 그렇고, 이제 정부라든지 국민이 장애 인식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법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사회 참여하는 거는 많이 확대됐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회적인 제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극장에서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떨어져서 봐야 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들어오지 못하는 건물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뭐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당신은 장애가 있어서 이 일은 못해요라든지 이거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사회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제약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꿔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활동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참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법과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쿼터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꼭 등장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나라는 그런 법들이 없거든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장애인분들 저렇구나 저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평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인식 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다 같이 장애인이 포함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좀 더 나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장애인 분들, 그 당사자 분들께서도 많은 활동을 좀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런 비장애인 분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그 염려했던 부분이 똑같이 할 수 있는구나 하고 저는 접점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보면 저도 사실은 다치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뭐야?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이해가 될 텐데 아예 그 만나는 장소 아니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본인들의 뭐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저 사람들도 또 다른 능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하티스트에서
이 의료 옷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또 의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인상적이게 봤던 부분이 그 장애인 선수신데 패럴림픽의 아이스하키 선수신데 한민수 선수라고 네네. 그 서울 패션위크에서 이제 런웨이도 하시고 되게 당당한 모습이 좀 멋져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티스트에서 그런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이제 자신감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항석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하티스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패션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매 시즌 사실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그 아이템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하티스트처럼 저희 이제 명확히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저희의 이제 소비자로 하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열심히 R&D를 해가지고 또 이제 또 패션 트렌드도 같이 따라가면서 예, 비장애인 의류하고 같이 이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뭐 품질이건 디자인이건 네. 그런 상품들을 이제 계속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정말 품질과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품질을 높이고 이제 가격은 또 적정하게 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또 사명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제 임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 하티스트 상품과 별도로 이제 또 장애인식에선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성을 담보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그 사회공헌 활동이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대기업에서 이런 또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 하티스트를 4월 20일에 런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8개월 가량 이제 해 오셨는데 그 당사자분들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반응이 좀 달라지시는지 아니면 판매 그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또 그 접근 방법 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기존 뭐 패션 그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막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네. 예, 그 뭐 시즌 동안 이제 계속 판매하고 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할인하고 막 이제 이렇게 대량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좀 그 장애인분들을 계속 이제 그 저희가 연구하고 R&D에 투자를 하면서 좀 소량이지만은 그 좀 다양한 아이템들로 제안을 해서 하나의 어떤 완벽한 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시즌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소비자들에게 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매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전국권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은 네. 실제로 이제 장애인 소비자들을 만나기가 더 어렵겠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더 화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옷에 그 대한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촬영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옷의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짐작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받아보시고 이제 또 이제 뭐 교환을 한다거나 네.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사이즈를 저희가 알아나가는 그런 또 과정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이제 저희가 그 처음 구매를 하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 저희가 그 해피콜이라고 그래서 아웃바운드 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상품 먼저 잘 먼저 드리는 예, 건가요? 예, 저희가 상품 잘 받아 보셨는지 그리고 만족하시는지 좀 네. 어떤 부분들이 뭐 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저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서비스부터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네. 피드백을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네. 네, 이거 좀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네. 저희가 좀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인기 네. 상품이 있는데요. 네, 여성의 의류는 아니고 남성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도 롱코트를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우리 사실상 이렇게 휠체어 앉아서 롱코트를 입을 수는 불편하죠. 그리고 없거든요. 저도 그 사무실에서 앉아있을 때 코트 입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티스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편한가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롱코트처럼 되어 있고요. 네. 뒤에는 짤막하게 엉덩이에 깔고 앉지 않게끔 허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숨은 네, 기능이 있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피팅을 했었는데 되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네, 걱정인 게 너무 이제 많이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좀 걱정된 건 혹시 다 같이 사면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나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 그 의견을 듣고 좀 다양하게 또 만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컬러 부분에서 좀 그렇죠. 다양성을 소재도 좀 주신다면. 달리 하고요. 너무 저도 한번 실제로 봐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뻐요, 되게. 아마 그 모델이 찍은 옷이 있어서 하보 보시면은 나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그 디자인들을 봤었는데 디자인이 저도 입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쁘기도 해야 되고 또 기능성도 담아야 되고 이게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네, 되니까. 아마 제가 의견 줄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 이쁘게 그렇죠. 만들어야 항상 요새는 예쁘고 그렇게, 그렇죠. 싶잖아요. 예,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가요? 남자분들도 근데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거 없이 누구나 다 이뻐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 그래서 착용해 보신 네, 분들도 다 만족하고 좋아들 하세요. 안 좋아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요. 옷이니까요. 완전히 특정 대상을 위해서 만든 그렇죠.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구매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 전화로 어떤지 피드백도 직접 들어주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저는 좀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남 지킴이에 출연하신 것도 정말 잘하신 결정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홍보가 또 많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특정 대상을 위한 그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더 많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굳이 또 특정 대상을 특정 분들을 위한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뭐 비장애인이라든지 누구든지 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또 돕고 싶으면 함께 돕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혹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봄까지 이제 새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해오면서 이제 많은 또 저희가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휠체어 장애인분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계속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해 나갈 것이고 좀더 나은 그 상품들로 찾아뵙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디자이너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업종의 기업들하고 또 협업을 할수 있는 그 저희가 또 열린 또 그런 자세로 또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양쪽의 구매 고객들에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일에 동참을 해주셔서 이렇게 그런 관련된 그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협업들의 기회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역할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센터장님도 이제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계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저희 센터 관련한 목표는 저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보다 이것들이 홍보가 좀잘 되고 여러분들이 막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지속적으로 좀 이런 의류가 좀 많이 발달이 돼서 외국에는 사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패션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에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장애인 의류 따로 비장애인 의류 따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용 옷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돼서 장애인의 패션을
창조하는 그런 네. 게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의 네. 바람입니다. 아주, 네,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표로 네, 이 전 세계에 있는 또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께도 이 사업이 또 널리 알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주 대한민국 대표로 저희 복지TV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센터장님 먼저 네, 해주시죠. 저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뭐 특별하다, 대단하다, 극복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장애는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저는 장애인이 이 사회에 사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주시고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분들과 함께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해오면서 그 장애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기업이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임직원들이 같이 이제 좀 집단지성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또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조금씩 그 실천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물산 패션부문 핫티스트의 조항석 팀장님과 또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최혜영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